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제품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소니에서 박스하고 두 번째는 따로 이제 택배가 온 박스. 잠깐 박스가 좀 크게 왔네. 저 원래 주문을 3개를 시켰거든요. 일단 다 꺼내면서 좀 보도록 하죠. 뭐지? 나는 이렇게 큰 거를 시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주문을 시킨 거는 3개입니다. 제가 오버 시스템에 연락을 해가지고 요거 캡처보드,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볼트, 썬더볼트 사용하는 캡처보드 하나랑 에버미디어 스트리머 캡 4K 로드 와이어리스 고2 이렇게 3개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운드캣에서 예전에 저한테 보내준 그런 제품들이 뭐 있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신제품 해가지고 오호 이거 막 보여줘도 되나? 광고로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 어허 이러시면 안 돼요. 듀얼캠? USB 마이크 같고 요것도 한번 예전에 리뷰를 해볼까 하다가 리뷰를 접었던 게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제품 같은 경우는 요것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소니에서 출시한 지는 좀 됐어요. GV-E10이라는 크롭바디 소니 카메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FX3고 촬영하고 있는 건 일태운 S3 그래서 이제 풀프레임 플래그십 바디가 막 500씩 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제가 굳이 왜 크롭바디 제품을 구매를 했냐면 웹캠용으로 쓸 거예요. 기존에 웹캠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거는 알파6400인데 그 친구가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4K로 세팅된 상태로 아웃풋을 HDMI로 뽑으면서 카메라에서 촬영 하면은 일단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꺼지고 오토포커스가 작살이 나요. 그거 말고는 불만인 거는 없긴 했어요. 일단은 촬영 도중에 오토포커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 플러스 이 바디에 있는 기능이 피부 보정 기능도 있고요. 카메라 바디 자체 얼굴 인식에서 거기다가 막 카메라에 신고를 추가를 하는 그거랑 무슨 제품 리뷰할 때 하는 거 제품 이렇게 탁 띄우면은 그냥 바로 제품에 포커스 팍 가는 그런 것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생방송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한 뭐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에버미디어 제품이랑 로드 제품을 하는데 굳이 왜 오버 시스템에 그걸 물어봤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오버 시스템은 컴퓨터만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취급합니다. 캡처보드랑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누구 또 오셨네요. 오버 시스템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디오 관련 장비들 제가 이제 방송 세팅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런 오디오 관련 장비들이랑 캡처보드 같은 걸 조금 더 제가 국내 유통 가능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 좀 찝어가지고 오버 시스템에서 구비를 해뒀으면 좋겠다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사운드캣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뭐야 두 분이서 오셨어요? 근데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보고 계시면은 아무튼 아 계속 그렇게 계시면은 그 막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저 제품이 별게 없네요. 제품이랑 케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 부담스럽게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은 아 이 그래서 에버미디어 제품들이 대부분 USB-C가 아니고 마이크로 USB였다. 마이크로 USB로 돼 있었는데 USB-C 타입으로 돼 있어서 케이블을 이제 딴 거 써도 된다. 그리고 아웃포트가 없는 약간 이거 엘가토커로 따지면은 캠링크 그거 경쟁 제품처럼 만들었네. 아웃포트 없이 인포트만 해서 일단 요거를 주문을 제가 한 이유가 보다 이 캡처보드에 피부 보정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바디랑 요거랑 둘 다 피부 보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피부 보정 기능 두 개 다 쓰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일까? 퍼펙트캠 같은 거를 굳이 안 써도 피부 보정이 잘 된다면 얘들 두 개를 써도 괜찮을 거다. 일단 이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고 이것도 캡처보드입니다. 이건 라이브 게이머 볼츠라고 썬더볼트 사용하는 캡처보드고 제가 원래 쓰던 게 GC573 내장형 캡처보드인데 외장형 캡처보드를 안 썼던 이유가 성능 때문! 캡처할 수 있는 최대 스펙이라든지 테스트로 최대 스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스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장 캡처보드를 썼던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USB 대역폭이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썬더볼트를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스펙 자체가 GC573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외장형 캡처보드를 제가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영상 보셨겠지만 ITX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장 캡처보드를 달 자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썬더볼트 포트가 아주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썬더볼트 허브 거기 쓰는 거고 하나는 이 친구 꽂아서 쓰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썬더볼트 4가 아니고 썬더볼트 3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얘가 썬더볼트 4 제품이 출시를 하기 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이거 출시한 지 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4 제품으로 나오면 좀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이 나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전원이 따로 안 들어가네요. 썬더볼트로 나오는 파워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나 봐요. 퀄리티는 괜찮네요. 바닥에 전체에 고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끌리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전 처음 보는 제품입니다. 이거 바디를 실제로 이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간 글카랑 비슷합니다. 지금 상태가 얘가. 그래서 요게 바디고 생긴 거는 아까 알파 6300이랑 뭐 거의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GV-E10 같은 경우도 출시가가 84만원이에요 84만원인데 지금은 국내에서 구매를 하려면 120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120 주고도 블랙 버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한 130 되는 데까지 블랙 버전 주문을 해봤는데 가까이 왔어요. 재고 없다고. 플라스틱 느낌이네요. 알파 크롭 시리즈 애들 같은 경우는 바디가 훨씬 더 딱딱한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진짜 그냥 플라스틱 장난감 같아요. 이 무슨 느낌이지? 콩순이의 뭐 사진기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했으니까 애초에 걔들 바디는 100이 넘어가는 바디들인데 얘는 84만원에 출시했으니까. 이거는 소니 알파 5100이고 FHD로 찍으면 얘보다 얘가 더 화질이 좋아요. 더 선명해요. 똑같이 FHD로 찍었을 때 크롭 바디들이 그런데 이게 센서가 바뀌고 그렇게 됐어요. FHD 센서 4K 센서로 바뀌고 4K 센서로 바뀐 게 알파 6100대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GV-E10까지가 센서가 다 똑같습니다. 안에 이제 컬러 세팅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컬러 사이언스가 달라서 색감 같은 느낌은 얘들은 이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최신 바디들이랑 약간 색감이 비슷하게 찍히는 건 있지만 애초에 센서 원판 자체는 동일하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안에 크롭 바디 배터리 들어가고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도 위치가 동일하고 풀프레임 애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넣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넣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한데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 손떨방 안 들어가 있어요. OIS는 없고 EIS 전자식 손떨방만 있습니다. 아마 손떨방에 넣었으면 바디가 더 커졌을 거예요. 무거워지고. 요거는 이제 가지고 가서 제품 성능을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어차피 얘랑 캡처보드 연결 가지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로드 와이어리스 고2 무선 마이크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게 있어요. 원은 제가 예전에 제 개인 사비 주고 사가지고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는 나온 지 한 반년쯤 됐어요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서 세팅을 해드렸던 거는 아쿠이포니. 구성품 자체는 뭐 윈드쉴드가 왜 3개죠? 여분 한 개인가 보네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제품은 두 개이기 때문에 바디가 두 개가 있고 수신기 한 개. 수신기는 5인패에다가 이걸 연결을 해두고 나머지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해야겠죠. 근데 뭘 안 시켰나 했더만 핀마이크를 안 시켰네요. 이 제품에는 핀마이크가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USB-C 타입 케이블이 3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충전하면서도 전부 다 바디가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배터리에 꽂아두고도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5인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에 직접 꽂아가지고 5인패로 그냥 USB 헤드셋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냥 바로 수신기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쓸 건 아니고 따로 3.5파이로 이걸 이제 꽂아가지고 5인패에 꽂으면 쓸 수가 있겠죠. 일단 세팅을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는 세팅을 해봤는데 나머지 좀 자세한 설정 같은 경우는 이쪽 카메라로 다시 넘어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카메라에서는 피부 보정을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세 개를 킬 수가 있는데 미디움으로 적용을 해놓고 나머지는 순정 상태입니다. 몇 가지 세팅을 하면서 일단 알아낸 걸 알려드릴게요. 이 소니 카메라에서 기능적으로 써볼 만한 게 아웃포커싱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 리뷰용 세팅,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피부 보정 이렇게 세 개가 조금 궁금했었던 거였는데 첫 번째로 아웃포커싱을 뭐 더 넣을 수 있다는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아웃포커싱을 렌즈 스펙보다 더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조리개를 딱 풀고 싶다 이런 경우에 쓰는 세팅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걸 쓰면은 조금 저렴한 조리개가 막 2점대 3점대인 제품을 쓰더라도 막 1점대 수준으로 땡겨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아웃. 피부 보정 기능 같은 경우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HDMI 아웃을 시키면서 카메라에서 동시 녹화가 가능하긴 한데 카메라 화면이 꺼지고 AF가 작살이 난다. 그것 때문에 이걸로 넘어온 이유가 있는데 피부 보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동시 촬영 자체가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DMI 아웃을 하면서 피부 보정을 켜거나 아니면 동시 출력을 하면서 뭐 녹화도 가능을 해요. 여기서는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뭐 AF 문제 없이 여기 녹화 따면서 HDMI
9가지 둘 다 가능했습니다. 그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피부 보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녹화를 땡길 때는 이 카메라에서 피부 보정을 끈 상태에서 동시 녹화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방송 모드에서는 어차피 녹화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HDMI 전용 모드로 바꿔가지고 피부 보정을 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약이 있다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한다. 하지만 4K 출력을 하는 상태에서도 피부 보정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나쁘지 않은 약간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보정 퀄리티만 한번 보세요. 지금 딜레이 체크랑 피부 보정 하나 둘 셋 약간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피부 보정을 이게 끈 겁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피부는 확실하게 보정이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뭐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느낌 아니에요. 특히 하이로 놓으면은 너무 과하게 넣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딜레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피부 보정 기능을 좀 더 추가한다고 해서 딜레이가 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보정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하이로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약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너무 인공적이다. 이게 미디엄. 미디엄도 좀 센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로우입니다. 로우만 넣어도 뭐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프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캡처보드에도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캡처보드 같은 경우는 이 피부 보정을 넣으려면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있진 않습니다. 레이아웃 이런 거 필요 없고 싹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는 필터긴 한데 이게 조금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추적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인데, 부드러움이라는 걸 넣으면은 피부 보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피부 보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부 인식을 하고 피부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의 샤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내 이 피부 톤에 있는 이 붉은기 있잖아요, 더 강조를 심하게 시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별로네요. 화이팅 같은 경우 뭐 얼굴 인식을 해서 얼굴만 밝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전체 느낌을 밝게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 색 보정을 넣지 뭐하러 이걸 넣습니까? 넣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퍼펙트캠이 어느 정도 퀄리티로 들어가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실히 딜레이가 더 생기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세팅은 최악의 단점은 30프레임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 60프레임을 쓸 수 없다는 것과 딜레이가 조금 더 생긴다는 것, 100ms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운드에서 싱크를 맞춰줘야 된다, 프레임 드랍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얼굴 인식 제대로 못 따라오면 가끔씩 막 이상한 배경 같은데 막 지직거리는 거, 추가로 얼굴 인식이 한 명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니 카메라 이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을 따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소니 거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막 밝아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피부에 스무딩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인식 자체는 카메라 자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얼굴 캐칭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건 좀 써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좀 더 자연스럽게 쓰기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외부적인 프로그램도 사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CPU 자원을 더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을 다 끝내놨는데 솔직히 차이가 없어요. GC573이랑 그냥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대로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외장 캡처 보냈는데도 성능이 상당히 좋다,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거 말고 마지막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기본 세팅일 때는 보면은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안 잡혀요, 제품 같은 게. 그러면 아이 오토포커스랑 이게 얼굴 인식이 켜져 있기 때문인데, 제품 리뷰형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기능 중에 거기서는 이렇게만 해도 제품의 초점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항시 켜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 오토포커스랑 얼굴 인식 AF 기능이 꺼집니다.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이 버튼 하나 할당돼 있는 거에 배경 흐림 효과 설정하는 게 기본 키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제품 리뷰 키를 설정을 해놨어요. 소니가 이거 커스텀 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막 세팅 들어가가지고 바꾸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버튼 하나 띵 누르면 바로 세팅이 바뀐다. 방송할 때 꽤나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해봤던 거는, 캐논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세팅 막 쉽게 노출 ISO 그런 거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돼요. 되는데 그 기능을 쓰면은 HDMI 아웃이 꺼집니다. 소니가 그거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컴퓨터에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그것만 HDMI 아웃이 가능하게 하면서 피처 프로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게만 제발 좀 만들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세팅할 때도 그러면 캐논 안 쓰고 소니 들고 와서 세팅을 합니다. 왜냐면 소니는 럿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색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바꾼 거에서 크게 문제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원했던 기능이 다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족합니다. 아,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로드 와이어리스 고 2
네, 지금은 무선 마이크로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가도 소리가 잘 들릴 거고요. 순정 세팅은 아닙니다. 제가 뭐 EQ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예전에 쓰던 고1 때 쓰던 세팅에서 살짝 좀 만졌고요. 연결하고 나서 아까 핀 마이크가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핀 마이크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핀 마이크를 지금 하나를 달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고 이게 첫 번째 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둘이서 같이 쓸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를 끄고 둘 다 켜놔도 되는데 제 목소리를 겹치니까 저걸 껴고 지금 이걸 쓰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나머지 괜찮습니다. 일단 근데 그건 있습니다. 지금 USB 케이블로 동시에 충전을 하면서 아웃풋을 받으니까 노이즈가 생겨요. 굉장히 큰 노이즈. 컴퓨터에 꽂으면 뭔 짓을 해도 노이즈가 생기네. 근데 보조 배터리를 그냥 꽂아놓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보조 배터리 웬만큼 큰 거 사용을 하면은 상관없지 않나? 아무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해결을 해본 걸로 하고 일단은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들은 화면이 꺼지네요. HDMI 출력을 하면서 촬영을 하니까 화면이 꺼집니다. 화면 꺼졌어. 오토포커스는 괜찮을라나? 오토포커스 따라오는지 볼까? 아이 오토포커스 작동 안 되는 것 같죠? 촬영하면서는 그렇네. 역시나 똑같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서 문제점 한 가지 발견했네요. 제가 원래 사용했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여기서 촬영을 따면서 HDMI 아웃을 했을 때는 소프트 보정 효과는 아까 전에 못 쓴다는 걸 확인했고 제품 리뷰형 설정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그냥 오토포커스 자체도 보면은 만일에 아이 오토포커스가 잡히면은 이게 절대 이쪽에 초점 절대 안 가거든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초점이 가죠? 아이 오토포커스랑 얼굴 인식 오토포커스가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에 비해서 아이 오토포커스랑 얼굴 인식 오토포커스가 꺼졌을 때 AF 정확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꺼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단점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조금 아쉽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장비 소개 영상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장비 영상은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조금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